네, 여러분, 우리 26번부터 30번까지 요 비문학 세트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이 화면 없이 진행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 건데요. 이 지문이 사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비호감이잖아요. 여러분, 막 그림 막 되게 막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문제도 많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의외로 또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무슨 뭐 원리를 막 적용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 냄새가 인지되는지 그런 부분들 정보만 잘 정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서 여러분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27번 문제가 오답률 11위였는데 그래도 아주 상위에 랭킹된 그러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문을 한번 쭉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번 문단 선생님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리는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자, 일단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아, 2번 화두는 냄새가 어떻게 인식되는가? 그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냄새의 원인이 되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코로 들어온 후. 여기서도, 아,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게 기체 상태의 분자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이 뭘까? 굉장히 궁금한데? 라는 생각을 했지. 그 과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뇌에서 냄새를 인식한다. 아, 그러면은 냄새가 들어오는 것과 냄새를 인식하는 것은 좀 다른 거구나. 라고 선생님이 이해하면서 넘어갔고요. 과학자들은 이런 어떤 냄새 인지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봤더니, 분자의 구조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측을 했대. 그게 확실한 건 아니고 추측을 했어. 그리고 이걸 밝히고 싶었는데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어떤 한계에 부딪혔고, 그래서 어떤 접근으로 방향이 바뀌었는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원래 여러분 지문이라는 게 그렇죠. 글의 내용이 뭔가 시도를 했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서 에이 안 되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관점을 준다거나 새로운 시도가 있다거나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가 이제 주된 내용으로 전개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계에 부딪혔는지가 먼저 나오는데 단일 분자 물질이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기존의 학설로는, 기존의 접근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됐어.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한 분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농도가 짙냐, 연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냄새가 인식이 되나 봐. 근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대, 기존 학설이. 이후 다른 감각들은 자극이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인식되는 것이라는 점에 차가 나요. 그래서 방향을 튼 거죠. 다른 감각들은 자극이 전기신호로 바뀐대. 그리고서 인지가 된대요. 그래서 후각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과학자인 엑설과 버기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런 학자들의 이름 나오면 이 학자들을 여러분 뭐 여러분들에게 친구로 소개해 주려고 알려주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업적을 했는지 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야 될 텐데 봤더니 되게 한 번밖에 안 나와. 간단하게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다. 자, 두 가지가 중요하죠. 엑설과 버기의 업적이 뭐냐? 후각 수용체를 발견한 것. 그러면 후각 수용체가 뭐냐? 개념이 나옵니다.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 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놨어요. 아, 후각 수용체. 여러분, 후각 수용체 뭔지 나도 처음 봐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문장들이 풀리겠다 해서 요거 개념 체크했습니다. 자, 그래서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 지금부터 그걸 얘기해 줄게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냄새를 어떻게 인지하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글이구나라고 1문단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문단.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중요했던 부분들. 후각 수용체 이야기만 한번 써볼게요. 후각 수용체. 얘는 뭐였냐? 냄새 분자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 얘를 전기 신호로 바꾼다. 그리고 이거를 발견한 게 엑설과 버기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런 정보들은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자, 2번 문단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코 안에 가장 윗부분에 뭐코 안에 가장 윗부분 뭐 요쯤 되겠죠? 여기에 후각 수용체가 있는 엄지 손톱만한 후각 상피가 있대요. 아, 그러면 후각 수용체는 후각 상피에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지금 요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냄새 분자는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에 실려서 하면서 여기 후각 상피로 간대. 방향에 따라서 정방향 경로가 있고 역방향 경로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때는 각각에 대한 정보가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얘네를 조금 이렇게 잘라가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도 보니까 전자는 뭐시기 뭐시기, 후자는 뭐시기 뭐시기 이렇게 나오니까 정방향 경로는 이런 거, 후방향 경로, 역방향 경로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정방향 경로예요. 숨을 들이실 때 신체 외부에 있던 게 냄새 분자가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정방향이고, 후자는 신체 내부에 있었던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통해서 코 뒤로 올라와서 뇌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이 후각상피에 도달하는 경로, 이게 역방향이래. 후자를 통해서 이동한 냄새 분자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 풍부하게 해준대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역방향 경로에 있어서는 미각을 더 풍부하게 하는 역할이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후각상피가 나옵니다. 이 문단. 후각상피에는 후각수용체가 있어요. 그리고 후각상피로 냄새 분자가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하냐? 냄새 분자가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방향은 외부에 있는 애가 내부로 들어오는 거고, 역방향은 내부에 있는 애가 목구멍을 타고 코 뒤로 넘어온다고 했나요? 코 뒤로 올라와서 숨을 내쉴 때 후각상피에 도달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각을 풍부하게 해준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냄새 분자가 도달한 후각상피에서는, 그럼 자 이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거를 우리가 3문단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후각상피에는 냄새를 받아들이는 후각신경세포 수백만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후각상피에 이 뭐라고 나와 있어? 신경세포, 신경, 후각신경세포, 후각신경세포. 이게 엄청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포의 말단에는, 세포의 맨 마지막 단에는 이제 가느다란 섬모들이 뻗어나와서 얇은 점액질층에 잠겨 있고, 섬모에 이렇게 섬모가 뻗어나와서 이게 점액질층 안에 있고, 섬모 표면에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막단백질인 후각 수용체가 점점 박혀 있는데, 아까 이제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정보들이 점점 더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후각 수용체는 이런 애예요 정도로만 알려줬죠. 그리고 이 후각 수용체가 어디에 있냐면 후각 상피에 있어요. 근데 이 후각 상피에는 후각 신경세포가 있고요, 여기에 어떤 섬모의 말단 끝자락에 이 후각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점점 더 정보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후각신경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수용체만 존재한대. 여러분 이런 정보도 되게 중요하죠. 후각수용체 하나, 한 개의 후각신경세포에는 한 종류만 있다. 이렇게 한 개의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딱 하나씩만 있다는 거지. 한 종류만. 냄새 분자는 점액질층을 통과해서 후각수용체와 결합합니다. 대부분의 냄새에는 수백 종류의 분자가 있는데, 이 냄새 분자와 특이적으로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했으니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후각 수용체가 동시에 활성화되고, 인간은 약 400 종류의 후각 수용체로 만여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후각 상피 안에 있는 후각 수용체가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가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해보면 후각 상피에는 후각 신경세포, 신경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섬모가 있어요, 여기. 얘는 점액질층에 잠겨있죠. 그리고 이 섬모의 끝에 후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냄새 분자하고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선택적 결합.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후각 수용체에 대한 어떤 좀 더 추가적인 정보들. 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후각 신경세포에는 후각 수용체 한 종류밖에 없고, 냄새 분자가 이거를 통과해가지고 여기 이 분자가 얘하고 이제 결합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정도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문단으로 넘어가면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분자하고 만나가지고 띠용 하고 이제 활성화가 되면 후각 신경세포의 세포막 안팎에 전압차가 만들어진대요. 그러면서 후각 신경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뭐가 되는 거야?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때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냄새 분자가 전기 신호로 바뀌는 것. 이게 이제 처음에 출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지 이 과정을 쭉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가보면 이 신호는 후각 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긴 축삭을 타고 여기에서 이제 뻗어나온 축삭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축삭을 타고 뼈의 구멍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서 후각 망울에는 토리로 전달이 된대요. 활성화가 된 전기 신호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에서 뻗어나와 있는 뭐가 있어? 축삭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갑니다. 근데 이 뇌에 뭐가 있냐면 후각 망울에 있는 토리로 이름이 되게 귀여워요. 토리로 도달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 토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하고 봤더니 하나의 토리에는 동일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만들어진 모든 전기 신호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발생되는 전기 신호들 있죠. 얘네가 여기 다 모이는 거야. 토리에 모여가지고 이때 수천 개의 토리 중 신호를 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듭니다. 아, 그러면 토리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느냐? 패턴이 만들어지는구나.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냄새 하나 맡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몸속에서. 근데 패턴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신호의 세기도 패턴에 반영이 된대요. 이 패턴에는 신호가 얼마나 세냐 이것도 반영이 된다 이거지. 반영이 된다. 그리고 냄새마다 고유한 일종의 패턴 지도가 있어서 아, 그러면 냄새마다 이 패턴이 조금씩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별이 된다는 거겠죠. A 냄새는 이런 패턴 지도, 그리고 B 냄새는 저런 패턴 지도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유한 일정의 패턴 지도가 있어서 다른 냄새 구별이 되고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도 자, 여러분 이런 지문을 읽으면서 앞으로도 그런 지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겠지만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앞에 고1 친구들 해설 강의에서 얘기했었는데 내가 여름방학 때 현장 강의에서 고1, 2 친구들이랑 정시반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런 이제 비문학 지문이나 모의고사 연습을 계속 했었는데 하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비문학 지문을 이렇게 정리를 할 때 문단별로 내용들을 정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글 안에 있는 정보들은 잘 모으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뒤에 나오는 정보들을 잘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조금 안타깝고 아쉬웠어. 그러다 보니까 좀 독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각각의 개별의 정보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들이 전체 어떤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좀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왜 나왔는지 전체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면 문제에서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어떤 정보들을 요구할 때 많이 놓치더라고요. 빈틈이 있는 게 보여,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신호의 세기도 반영이 된다 이랬죠. 얼마나 세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단일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도 농도에 따라 다른 패턴이 만들어진다. 패턴은 고유한 성격을 갖춰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게 만들죠. 근데 이게 단일 분자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해보자면 뭐여도? 단일 분자여도.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그럼 1문단에서 나왔었죠.
내가 저기다 쓰진 않았지만 1문단에서 왜 후각 수용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지? 과학자들이 기존에는 냄새 분자와 냄새를 인지하는 것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부딪힌 한계가 뭐냐면, 단일 분자가 왜 농도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게 구별이 되는지, 어떤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났을 때와 아주 옅게 났을 때, 그걸 왜 다른 냄새로 구별하는지, 그걸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각 수용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보면서 앞에 1문에서 했던 얘기가 떠올라야 글을 전체 맥락을 잘 잡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의미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읽고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이거 1문에서 나왔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후각막물의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 그래. 이 패턴 얘기 계속하네. 신경세포인 승모세포를 통해서 전기신호가 강화돼서 대뇌로 전달된다. 근데 가는 과정들이 계속 나오니까 약간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계속 체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승모세포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 전기신호가 강화되고 이게 대뇌로 간대요. 아, 이렇게 써야 되겠다. 위에다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 여러분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여기다 써볼게. 대뇌, 여기로 이제 갑니다. 여기로 가서 대뇌의 다양한 정보들과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냄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아, 냄새를 인식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봤더니, 옆에 오른쪽 가서 보시면, 승모세포가 연결된 대뇌의 후각 겉질에는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새로운 냄새의 정보를 기존의 것과 비교할 수 있고, 냄새 정보를 편도체, 해마, 눈, 뭐라고 써있어? 눈, 확, 이마, 겉질 등 대뇌의 다른 영역으로 보내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승모세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서 여기로 전달하고 이 대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뇌의 후각 겉질. 이거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었냐면, 냄새 정보를 저장한대. 그래서 비교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편도체, 해마, 이런 애들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은 지금 보니까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감정이나 기억,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잡았다! 감정이나 기억 같은 거, 이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대요. 별걸 다 보여주네요.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어떤 냄새를 맡으면 무의식 중에 즐거운 그런 감정, 불쾌한 감정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고,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수 있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냄새. 어떤 사람을 냄새로 기억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리고 이거 마케팅에서 되게 많이 써요. 특정 백화점에 가잖아. 그러면은 무슨 코너에 딱 들어가면 그 향이 딱 나. 그게 마케팅 용도로 쓰이는 향이거든요. 이 냄새 어디 어디 백화점 냄새 딱 이렇게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눈, 확, 이마, 겉질. 눈, 확, 이마라고만 쓸게. 눈, 확으로만 쓰자. 너무 쓸게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개인의 경험, 기대, 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냄새인지를 판단한다. 얘는 종합하고 판단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정보를 그냥 쭉 모으는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26번부터 한번 써볼게. 26번은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여기 지문에 나왔냐 안 나왔냐를 물어보는 거죠. 후각 상피에 있는 점액칠층의 성분? 알 수가 없고요. 눈화기마 겉질을 나누는 기준? 알수 없어요. 후각 수용체가 냄새 분자와 결합하는 원리? 알수 없죠. 근데 여러분 3번 한 친구들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합하는 원리. 결합하는 원리라고 하면 얘네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원리로 결합하는지인 건데, 여기는 이런 과정을 따라서 결합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냄새 분자가 얘네가 결합해서 이 후각 수용체하고 분자가 합쳐져서 어디로 가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건 거지. 얘네가 합쳐지는 원리.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냄새 분자가 정방향 경로로 들어올 때 장점 안 나와. 역방향 경로로 들어올 때는 나오죠. 미각이 풍부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냄새를 맡으면 순식간에 기억이 떠오르는 이유는 얘 때문이죠.
요 대내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어려울 건 없었네요. 그 다음에 27번. 27번 보니까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추론이라는 말이 참 우리를 되게 답답하게 합니다만, 겁을 먹어서 11일로 나왔나 이게. 1번 한번 볼게. 두 물질의 냄새 분자가 다르다면 토리에서 만들어지는 패턴이 다르겠군. 어떻게 알 수 있죠? 아까 우리 그랬습니다. 패턴이라는 것은 고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냄새 분자가 달라 그러면은 패턴도 다른 거죠. 아니 심지어 단일 분자도 농도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지는데 다른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냄새라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액설과 벽은 냄새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냄새가 인식되는 방법을 발견했었군. 네? 엑설과 벅은 뭘 발견했냐면 후각 수용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정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추론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극이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인식될 것이라는 접근은 후각 이외의 감각에 먼저 도입되었겠군. 1번 문단에 보면 나오죠. 1번 문단에서 다른 그 감각들처럼 후각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접근했다라고 얘기했었고, 네 번째, 어떤 냄새를 귤냄새, 맛있겠네요, 판단했다면 과거의 냄새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비교하는 과정이 있었겠군. 이거는 귤냄새야 라고 이해를 하려면 냄새 정보가 나에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귤이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건지 그 정보가 그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맞는 거고, 5번, 코가 막혔을 때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욱 풍부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후각상피로 가는 역방향 경로가 막혔기 때문이군. 이건 선생님 얘긴데요, 저는 항상 코가 막혀있거든요. 내가 진짜 후각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렇게 후각이 활동을 하는 건데 나는 전혀 이게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역방향 경로 같은 경우는 미각을 풍부하게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코가 막혀 있으면 이 부분이 잘 활성화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겁니다. 자, 2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8번. 얘는 뭐야?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중심으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기억을 보면 뭐냐면 기억이 후각 상피입니다. 그리고 니은이 후각 망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하면서 왔죠. 지금 후각 상피, 여기가 기억이고 후각 망울, 후각 망울이 어디였냐면 여기였네요.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 그럼 요거에 관련해서 한번 해보자. 1번, 기억에서 여기에서 냄새 분자가 섬모에 닿으려면 점액질층을 통과해야 된다. 그 섬모가 점액질층 안에 이렇게 담겨있다 했으니까 점액질층을 뚫고 들어와야 섬모를 만나겠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기억에서 냄새 분자와 후각 수용체가 결합하면 후각 신경세포에서 전압차가 발생해서 삐용삐용 활성화된다 했죠. 그래서 활성화되고 전기신호 만들어진다 맞고요. 이거 바로 옆에 이제 3번 문단 보시면 있습니다. 4번 문단 첫 번째 나와있고, 3번, 니은에서 만들어진 패턴 얘가 승모세포를 통해서 전기신호가 강화되고 얘가 대뇌의 후각꽃질로 간다. 너무 적절하죠? 4번, 기억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발생한 전기신호는 한 개의 축삭에 보인다? 여러분, 뭐라 했냐면 이 전기신호가 축삭으로 가요. 여기서 모여. 근데 만나는 애들이 어땠냐면 토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 종류의 전기신호가 다 모인다 그랬잖아요. 서로 다른 종류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지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서로 다른 신호들이 한데 모인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답을 고르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죠. 5번, 기억으로부터 전달된 전기 신호와 세기를 반영해서 토리에서는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신호의 세기도 반영된다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전자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죠, 이 전자코? 전자코 한번 봅시다. 보기. 전자코는 질병 조기 진단, 식품의 신선도 측정 등에 두루 쓰입니다. 최근 사람의 후각과 원리가 비슷하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요거 있지? 요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대응되는 부분들을 찾아가면 문제를 풀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입자, 나노금입자로 구성된 전자코가 개발돼서 질병 진단을 위해 단백질 분석을 할 때 쓰이고 있는데요. 6가지 나노금입자의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들이 코팅되어 있다.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후각 수용체가 결합되는 게 있었어. 분자하고. 근데 분자를 그냥 어이구 분자 이러면서
결합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했거든요. 이거랑 되게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노금입자는 형광물질과 결합한 상태인데 여기에 단백질이 결합하면 형광물질이 분리되면서 빛을 낸대요. 나노금입자와 단백질의 결합 여부 및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달라진다? 아까 신호의 세기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러한 빛들이 만드는 빛의 분포는 단백질마다 다른 고유한 특징이다.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 냄새마다 고유한 특징. 뭐가? 패턴이. 아, 그러면 빛과 관련된 얘기가 이 빛의 분포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옆에다가 메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빛의 분포를 컴퓨터로 분석하고, 그럼 이 패턴이 20세포 지나서 대뇌가가지고 인지가 되는 것처럼 얘가 컴퓨터로 분석되는 게 컴퓨터가 이 대뇌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서 선택지를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1번, 토리에서 만들어지는 패턴과 빛의 분포는 대상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 그래서 패턴하고 빛의 분포 같다,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1번 맞고. 2번, 후각 수용체와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들은 대상과 선택적으로 결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군. 단백질과 결합하는 물질, 얘네는 특정한 애들끼리 결합을 한다 했으니까 후각 수용체도 특정한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했으니까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뇌의 후각 것들과 컴퓨터는 기존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보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거나 맞고요. 네 번째, 승모세포하고 나노금입자는 대상과의 결합 여부와 정도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군? 여러분, 근데 읽으면서 잠깐만, 승모세포는 뭘 하냐? 강화하는데? 승모세포가 대상과의 결합 여부와 정도를 알려주나? 아니잖아요. 이미 여기서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승모세포에 대한 이야기 잘못되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전기신호와 빛은 두 대상의 결합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점. 그렇죠. 전기신호는 후각 수용체하고 냄새 분자가 결합했을 때 뿅 하고 활성화가 되잖아요. 활성화할 때 나는 소리.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슷하구나. 빛도 마찬가지죠. 빛도 뭐냐면 나노금입자하고 단백질의 결합 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5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 30번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떠오르다, 기억에 떠오르다 요거거든요. 내가 이제 요거 보면서 아까 지문 읽으면서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 어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다른 그 어휘로 한번 바꿔보거든요. 기억이 떠오른다라는 건 생각나다 정도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4번밖에 없죠.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서야 생각났다. 이렇게 대치를 시켜본다면 답은 4번밖에 없겠다. 이렇게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